안녕하세요. 닥터맘마 수의사팀입니다. 오늘은 작견이 한 종류의 고기 또는 음식을 좋아할 때 대처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아지도 사람과 같이 기호성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각각 강아지들마다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나 고기 종류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정도가 심해지면 어떤 강아지들은 특정 음식이 아니면 밥을 먹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와 같은 강아지 편식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으로 첫 번째는 기호성이 낮은 사료가 있습니다. 주된 밥인 사료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강아지들은 사료를 잘 먹지 않고 다른 음식 또는 고기만을 먹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료 종류 중 우리 강아지가 좋아하는 사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료는 우리 강아지의 주된 영양 공급원입니다. 따라서 기호성이 높은 사료를 찾거나 여러 샘플 제품을 통해 강아지가 좋아하는 사료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친 간식이나 사람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사료가 아닌 고기나 간식들은 강아지들이 좋아할 만한 매우 강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애처로이 바라보는 강아지에게 이 사람의 음식들을 주는 것이 강아지의 식습관을 망치게 됩니다. 한번 간식이나 사람의 음식으로 배를 채운 강아지들은 계속 쭉 그 간식이나 음식이 오길 기다리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들의 사랑도 좋지만 과도한 간식과 사람의 음식은 오히려 안 좋은 식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간식을 서서히 줄여 가시거나 아예 끊는 것이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견이 한 가지 고기 또는 음식만을 좋아할 때 보호자분들의 대처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을 고치고자 하는 보호자들의 굳은 의지입니다. 강아지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하여 사료에 간식을 섞어주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개가 골고루 잘 먹는 그날까지 닥터맘마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닥터맘마 사이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